이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가? 뭐든지 해결을 하고 풀고 회복시키려면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의 그 근본적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스트레스란 게 그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저걸 알고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그래.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내 유전자를 끄고, 내 유전자를 변질시키고, 그런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인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싸우고 나가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게 바로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그 대답을, 정확한 답을 얻으려면, 스트레스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트레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스트레스를 왜 받냐? 스트레스 주니까 받지요. 그 말은 여러분 아주 그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에요, 그거? 스트레스를, 걔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받았죠? 그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네. 왜 안 돼요? 안 받아야 될 걸 왜 받냐, 이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아야 될걸 자꾸 받아요. 희한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게 희한해요. 그래 놓고 자기가 받아 놓고서는 제가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주면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아니잖아. 받고 안 받고는 나의 선택이야. 근데 이 스트레스에 관해서는 내가 선택하지 하는 거 아닌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줘도 내가 받을 거냐, 받지 않느냐. 내가 받을 거냐, 아니면 내가 사양할 거냐.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야. 근데 우리는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놓고, 제가 줘서 받았다고 그래.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가 뭐 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여러분 다 아는 답이야. 그렇죠. 자꾸 여러분 너무 똑똑해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 가르쳐 들어놓고 제가 묻는 질문인데. 그 잡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잡신은 자기가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인간 도구를 사용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일을 꾸며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지를 다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친구는, 혹은 그 사람은,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줄 수 있겠다.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안 주는 척 하면서 줘요. 그러면 우리는 안 받는 척 하면서 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네. 우리가 이게 참, 이게 철저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거짓의 영, 진선미가 아닌 영, 그 악령, 그 거짓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적 에너지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스트레스를 줄 때, 주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알고 보면 뭐 없는 소리예요. 정신없는 소리. 정신없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신보다는 잡신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우리의 사고를, 생각을 마비시켜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라, 이거죠. 진리. 예. 네. 그래서 정신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그걸 선택하게 하고, 예. 네. 그래서 정말 정신 차리게 해서,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를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신이 정신님이에요. 정신님.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독교니 불교니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따지지 말고 진리를 따지라, 이 말이야, 진리를. 그 누구든지 진리는 통일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가 무슨 종교, 인과는 상관 없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숙희하고, 그 다음에, 윤선이하고, 이제 있는데, 숙희하고 윤선이하고는 서로 가까이 지내는 사이. 근데 숙희하고 상구는 숙희가 아주 상구를 안 좋아해. 영 밥맛이래. 네. 근데 상구는 숙희가 은근히 마음에 있거든요. 그런데 윤선이는 그게 은근히 질투가 난다고. 근데 이제 윤선이는 나를 좋아하고, 이런 걸 무슨 관계라 그래? 삼각관계. 삼각관계. 혹시. 방에 가서 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하루는 상구는 설악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깊은 설악산 깊은 곳을 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막 물도 다 떨어지고 해서 막 거의 초죽음이 돼서 밤늦게 한 10시 반쯤 이제 내려왔다가 저 아래 CU 있잖아, CU. 그렇죠? 여러분 CU 들르신 분 계시죠? 아주 이제 이건 돈도 한 푼도 주머니 없고, 먼저 물이 먹고 싶어 죽겠는 거야. 예. 이제
그래서 아이 물을 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 돈도 없고. 그런데 마침 숙회가 CU에서 이만큼 사서 나오는 거야. 물도 몇 병 사고. 아이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숙회야 오랜만이다. 나 말이야 막 길을 잃어가 죽을 뻔했어. 어제 막 목이 말라 죽겠는데 나 돈도 없고 근데 어떻게 물 좀 줄 수 없어. 그래서 숙회가 아주 못마땅할 걸 인상을 확 쓰면서 참 사람 볼 줄 모르지. 쓰면서 그 이제 자기도 목이 말라서 그 돈을 내면서 이제 물 한 병을 마시다가 반쯤 마시다가 남은 그거를 꺼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분 나빠 안 나빠. 아무리 목말라도 자기 그 물 여러 병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마시던 걸 그니까 그래서 상구가 가다가 물병을 던져버렸어. 그냥 버려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윤선이한테 상구가 전화했어. 아, 숙희, 그래, 그래서 숙희를 어떻게 만났는데 그랬다. 그랬더니 윤선이가 어떻게 할게? 숙희한테 전화를 했어. 전화해가지고 뭐라 할게? 너 어저께 네 마시던 거 줬다며? 이렇게 상구가 너 죽일 년이라고 그러더라. 너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 난 욕도 안 했는데. 그럼 이제 숙희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자꾸 뭐라 그래요 윤선이한테 또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윤선이가 그 말밖에 안 했어. 아니야 그래 얘기해봐 분명히 또 무슨 말했을 거야. 그 자꾸 스트레스를 달라는 거야. 그거를 스트레스를 구걸한다 그래요. 그거밖에 없다 그래도 뭐라 그래. 그럴 리가 없어, 얘. 그 우리는 희한하게 그 부정적인 것에 대하여 더 땡겨요. 아시겠죠? 그 이런, 내 자신의 이런 경향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런 경향을 내가 그게 뭐 일상에서는 그게 비정상으로 간주되지는 뭐예요?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상황이야. 그런 정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정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알아. 자, 이제 상황을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상구는 뉴 스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숙희가 주는 먹다 남은 물 반병을 탁 받았을 때, 좀 이 속에서 울컥하고 올라왔으나, 그 박사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랬어. 아,
고맙다. 이 물이 반병이나 남았구나, 아직도.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게 자기 먹다는 거, 반병밖에 안 남은 거, 이거보다 180도로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안 받는 거야. 숙희는 에라 스트레스 먹으라 하고 줬는데. 나는 뭐예요? 고맙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받아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훨씬 더 행복하게 느끼고, 기 싸움에 누가 이긴 거요? 내가 이긴 거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숙희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한 거야. 그렇죠? 서로 미워하는 사이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숙희야, 고맙다. 아이고, 이제 좀 살겠네.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 다음날 제가 윤선이한테 전화를 했어. 그래서 숙희가 물을 줘서 마시고, 아, 죽다 살았어. 너무너무 고마웠어.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윤선이가 숙희한테 전화했어요. 나 상구 만났다. 상구하고 통화했다. 그 이제 숙희가 무슨 말이 나올 걸 예상하고 있었어요. 먹다 남은 거 주고 아무래도 상구가 뭐예요? 별로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거라는 그걸 예상하고, 그래서 상구가 뭐 다른 말 안 하든. 그래서 윤선이가, 아니 고맙다, 고맙고 참 상구는 너를 그렇게 좋게 보고 나보고 너하고 앞으로 잘 지내라고 그러던데. 근데 숙희가 놀래가지고, 그래? 뭐, 물에 대해서 무슨 다른 얘기 안 해? 찔려, 안 찔려? 찔려요. 그래서, 아니, 그 무슨 얘긴데? 물, 뭐, 네가 물 줬다는 얘기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숙희는 이상해. 그렇죠? 사실은 내가, 상구가, 내가 미워하는 줄 알잖아. 그래서 내가 먹다 남은 거 좋거든? 그 말 안 해? 아니?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될게? 숙희가 그 순간에 상구한테 뿅 갔대. 네. 박수! 박수! 자, 보세요. 반병 준 사람도 그게 아름다운 행위가 아니고 선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안 받고 있어? 받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반병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기로 결심하고, 윤선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도 상구 입에서는 반병밖에 안 줬다는 말이 나오고 싶을까 안 싶을까? 싶어요. 그래도 나는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다. 나는 긍정적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할 때 그거를 긍정적, 그 부정적인 상황을 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숙희한테로 가서 결국은 숙희가 나를 미워하는 미운 마음을 어떻게 없애고 뿅 가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분명히 부정적인 상황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밀어붙이면 전체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셔야 돼. 그래서 이 긍정의 힘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부정적인 한마디를 하고 싶을 때 내가 입을 다물어. 그거를 그 입을 다무는 것을 성경에서는 내 입에 재갈을 매기라 그래요. 그런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라. 왜? 그 부정적인 말은 누가 내 속에 넣어주는 거니까. 아, 악령이 넣어주는 거니까. 그 악령은 거부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질질 끌고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예? 그 난 이 질질 끌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NO! 확 끊어야 돼요. 거부. 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상 할 수가 뭐요? 없어. 그게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하루 종일 밤새도록 끌려댕겨요. No. 그래서 no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예? 네? 그때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라는 것은 내 정신을 자꾸 뺏길 것 같을 때 그 정신을 뺏기지 않도록 내 정신 차린 상태를 유지하도록 또는 정신이 안 들면 정신이 들 수 있도록. 정신님,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또, 그런 말도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두 손이라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라도 취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노래를 부르라. 걱정을 모두 벗어. 예? 이 노래 부르는 게 이게 굉장히,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힘이 있어요. 확 사람의 그 영을 싹 바꾸는. 예. 그래서 이 노래란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혁이도 노래를 불러야 돼. 엄마한테 노래 레슨 좀 받아봐. 알겠지? 엄마는 보니까 보통 아니에요. 누가 삼성에서 후원만 해주면 크게 될 사람. 기도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저는 그 민혁이 누나가 얼마 전에 죽었대요. 그동안 그 장애로 고생하고 그리고 또 민혁이도 저렇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저런 끼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그래서 계속 살려나가세요. 그럼 본인을 위해서도 앞으로 받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도 정말 힘든데
있어요. 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어느 멋진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참 우리는 스트레스를 싫어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받고 싶어하는 이 이상한 아주 모순적이에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 나는 왜, 내가 왜 원하지 않는 것을 결국 내가 보면 뭐예요? 내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하는 걸 보면,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안 한다면 그럼 누가 하느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죄가 뭐예요? 성경의 죄라는 게 그게 잡신입니다. 우린 자꾸 그거를 나쁜 행동으로 생각하는데, 나쁜 행동은 잡신이 나를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한 결과물에 불과해요. 그 내가 잘못된 행위를 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그게 잡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스트레스야. 그 스트레스의 정체는 결국 그 본질은 결국 그게 잡신입니다. 그러면 잡신의 본질은 뭘까?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답이야, 이것도. 잡신의 본질은 뭐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의 본질은 뭐예요? 생명. 생명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 잡신의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정리를 하라고, 정리를. 자.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딱 바로 알면 체계가 저절로 잡힙니다. 아, 그렇지. 맞아. 딱 이렇게 돼서, 여러분, 그렇게 딱 되면 여러분이 그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이란 게 있다고, 예. 근데, 하여튼 가봐, 설악산에.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자신이 힘이 뭐예요? 힘이 안 나. 내가 탁 알아서 확실히 체계적으로 그래 이래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자꾸 이렇게 계속 들으시는 사람들은 이 체계가 잡혀가면서 그 체계가 눈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점점 재밌어. 그리고 입에서 말이 뭐예요? 날이 술술 나오는 그것이 또 재밌어. 그래서 입에서 술술 나오기 시작하면 듣는 상대방이 뭐요? 야, 그 일리 있네. 이제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 사람에게,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명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의 본질은 결국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고방식이야. 우리가 철저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스트레스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조건적 사고방식, 조건적 사랑이 철저히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걸 정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제 정상의 결과가 뭐예요? 자, 조건적 사랑도 정상이요. 그러므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정상이요. 그러므로 병드는 것도 정상이요. 그러면 또 그러므로 죽는 것도 정상이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거짓입니다. 이 정상이야말로 진짜 거짓이야. 이 온 세상 사람들은 이 거짓 속 거짓의 마취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거짓에서 거짓의 테두리 안에서 탈출, 해방을 못하고 그 속에 갇혀서 서로 네가 원래 내가 원래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고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감옥, 이 테두리, 이 울타리로부터 나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무조건적 사랑이 있고 그것이 옳고 나를 인정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조건적인 울타리를 실질적으로 그걸 탈출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울타리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적어도 내 마음은 스트레스로부터 뭐예요?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될 때 나는 자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자, 그러면 일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줄줄 외는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뭐 대답을 못 해요. 그럼 그 왜나 많아지.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 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진리. 이 세상의 진리. 여러분 진리를 배웠는데도 배워도 모르는 게 이게 문제거든. 진리란 게 뭐냐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해. 그런데 그 생명의 정체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더라. 진리는 뭐냐? 생명이 존재한다. 생명이 있다. 존재한다. 그 생명은 바로 무엇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도 진리고 생명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게 진리라. 이렇게 알고 있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내 마음을 열고 한번 배워보자. 배워서 내 속에 내공을 쌓아보자. 그럴 때 내가 내가 이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된다는 거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죠.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이 진리가 나를 스트레스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것을 어린 아이도 다 알아요. 이렇게 설명은 못해. 그러나 본능적으로 알아요. 스트레스를 꽉 받았을 때 어떻게 푼다는가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장난감 자동차 리모트 컨트롤 원격 조정 장난감 자동차를 사는데 너무너무나 멋있어. 그래서 막 온 동네 막 조물애기들이 막 다 타볼래. 좋다. 얘는 막 그 차가 좋아 죽겠어. 너무너무 좋아서 막 가슴에 품고 잠을 자고 막.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아파트 그 어린이 놀이터에 이제 가지고 나 내려가서 이제 내 애들이 다 보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좀 큰 놈이 중학생이 하나 더 와서 어더니 너무 좋거든. 그래서 해서 토켰어.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막 극심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한테 뭐 장난감 하나 없어졌기로서니 뭐 그렇게 생각해. 그 아이 장본인에게는 뭐예요? 어떤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해요? 그 애들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냐는 건 걔 애들의 울음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막 죽을 맛이에요. 어? 하늘이 뭐예요? 무너져. 억장이 뭐요? 무너져. 그때 유전자가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애들이 푸는 방법 알게 모르게. 모르지만 알아요. 우리 사람들은요, 알지만 모르고. 모르지만 알고 그래. 응. 그게 다 그 아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하여 정신님이 그 아이를 스트레스를 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 아이는 몰라.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와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엄마 하는 게. 자, 이때 부를 엄마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 엄마. 그때 엄마가 집에 없다고 합시다. 그럼 엄마 올 때까지 뭐예요? 죽을 지경. 그래서 우리 모든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스트레스 풀리게 돼 있어. 네. 자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니 왜 그러니 왜 진짜 장난감 와 근데 그랬구나. 그랬구나. 걔가 왜 그랬을까? 들어와. 그래서 엄마한테 일단 탁 안기면 뭐예요? 안기면 좀 풀리기 시작해. 그때 이제 엄마가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킬 수도 있어요.
빙신 같은 게 왜? 네. 예, 네, 그런 엄마들 있어요.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 엄마가 그냥, 그래, 그, 몇 살쯤 돼보, 중학생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가, 걔는, 너는 지금, 유치원에 댕기는데 그런 이런 자동차를 사줄 아빠가 있잖아. 근데 걔는 그런 자동차 장난감 한 번도 가지고 놀아본 일이 없어가지고 네가 이 갖고 놀때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어디로 끌고 가요? 무조건적 사랑으로 끌고 가는.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라. 그 새끼 나쁜 새끼 내 거 뺏어가서 그러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그래서 엄마가 그래요. 우리는 너는 그런 아빠가 있지만은 걔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맨날 엄마 괴롭히고 그 우리 아빠는 얼마나 좋아. 그 아빠만 있는 것만 해도 뭐요?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잖아. 그렇긴 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가 아빠한테 뭐 네가 해도 되고 전화하면 아빠가 그거 다시 꽃 같은 거 하나 사 오실 거야. 진짜지? 그럼. 그럼 엄마가 전화해? 물론이지. 그럼 끝나요. 그거 없으면 여기 한이 맺혀. 그래가지고 두고 그 생각만 하면 또 유전자 꺼지고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게 한 번 상처받은 것이 그게 자꾸 되짚고 되짚을수록 매번 평생 동안 그래서 여자분들 부디 책 쓰지 마세요. 여자들 책 쓴다는 여자들 많아요. 남편이 나를 섭섭하게 한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자세히 기록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누구네 돌집에 갔다가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나와가지고 그 어느 모퉁이 그 전봇대가 있고 그 옆에 바로 주유소가 있었는데 그 주유소 이름까지 다 외고 있어. 그래서 그 장면이 여자들에게는 선한 거야. 그거를 책으로 남기고 죽겠다는 거지. 그 잡신들은 그거를 하고 싶도록 만드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영원히 간직하라. 그리고 후세에도 유산으로 남겨. 그거 여러분 궁중사극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전 마마가 죽어. 뭐 장희빈이가 뭐 독사를 했는지. 그러면 이제 중전 마마도 뭐예요? 열받아가지고 이제 죽을 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 옆에서 가족들이 이제 있는데, 이 종전마마가, 이 애미가 죽어도 눈을 못 감겠다.
부디 이 애미의 원수를 갚아 타고. 스트레스를 상속하는 거예요. 갚아라, 원수 갚아. 그 자녀들에게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상속해. 그래야죠. 피비린내가 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여러분, 그, 뭐, 다 그런, 연상군, 뭐,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그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아시겠죠? 근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하자 이거야. 그 해방할 수 있는 길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조건적 사랑은 왜 스트레스의 뿌리인가? 그거를 우리가 단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해봐야죠. 그렇죠? 자.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명령자야. 그렇죠? 명령자로서 내가 명령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시킨 대로 잘하면 잘했어. 대가라. 대가를 주고 상을 주고 좋아해 주고. 그런데 내가 시켜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대가는 벌이야. 그런 사고체계, 그런 시스템이 우리들에게는 정상이요, 아니요? 그 당연히 정상이야. 그게 바로 조건적 사고방식이고 사고체계.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사고체계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게 뭐가 행복이요? 뭐가 행복이요? 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많이 가진 게 행복이야. 그 시키는 것을 요즘 말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더 강자로서 또는 더 높은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을 내가 시키면서 시킬 사람이 많을수록 뭐요?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말로 시킨다는 걸 뭐 시킨다는 걸 부려먹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라고 해요? 부린다는 거, 시킨다는 거. 아, 갑질 그렇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철저히 그런 그 갑질하는 사람들이 왜 갑질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행복은 자기가 주위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요, 굽실굽실할 때만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기 위하여 막 굽실하도록 압력을 최대로 가하는 것이 최고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압력을 가할수록 상대방은 할수 없이, 월급 타기 위해서 할수 없이, 내 말을 말대로 복종하지만, 속은 뭐예요? 미워. 그 미워한다는 거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지 미워한다는 걸 알면 자기는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제 학대하는 거야. 이제 이래서 서로서로가 스트레스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보면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미워도 그 미운 주인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너희들은 그 미운 주인에게 악감을 가지지 마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을 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주인이 너희들을 보고 변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그 장난감 자동차를 빼앗겼던, 그래가지고 억장이 무너졌던 그 어린 아이가 엄마로부터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가면 자연히 스트레스는 풀려버려. 왜? 조건적 사랑은 물러가. 왜? 그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고 그게 진실되고 그게 선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았을 때 절에 가서 스님 설법을 들으면 뭐예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야 이렇게 나타나 있구나. 그런 것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뭐예요? 자, 풀려요. 자, 그래서 자, 조건적 사랑. 조건적은 결국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혹시 잘못 보여서 벌 받으면 큰일이야. 그러므로 할 수 없이 마음에 없는 복종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돼요? 위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것은 조건적일 때만 생기는 겁니다. 무조건적 사랑에서는 위선을 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사랑하니까. 그러므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는 내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 정직하게 살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댕기기 시작함으로부터 자꾸 위선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이 편치를 않아. 혹시 또 하나님 벌 주면 어떡하나. 이런 거는 그건 신앙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건적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형벌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말안 들으면 뭐예요? 벌 주는 거야. 자, 그러면 형벌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이 있으면 바로 뭐예요? 위선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금방 스트레스가 나타나잖아요. 두려움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예요. 위선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일단 조건적으로 딱 되는 순간부터 스트레스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누가 높은 사람한테 잘 보이느냐? 왜? 높은 사람이 성적 순위대로 뭐예요? 대우를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겨?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생기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어져. 그래서 이제 경쟁. 그래서 이제 경쟁심이 나타나면, 이 경쟁 속에는, 자,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승자는 어떻게 해요? 패자를 어떻게 멸시합니다. 아시겠죠? 어. 승자는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우월감을 가지면서 이 패자들을 어떻게 멸시해요? 그러면 이 패자들은 뭘 가져요? 예, 열등감을 가져. 열등감을 가지고 멸시를 느껴 안 느껴? 못 느낍니다. 멸시를 느끼니까 멸시를 당할 때 생기는 뭐예요? 증오심, 그렇죠? 증오. 그다음에 뭐예요? 분노. 자, 조건적으로부터 이 모든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스트레스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 패자는 뭐예요? 분노해가지고 유전,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스트레스를 또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술집에 가서 또 술 먹고 푸는 거야. 자, 남자들은 술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풀리는 수가 있어. 그러면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술 먹고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왜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줄 수 있을까? 술이 아닙니다. 술은 절대 스트레스를 못 풀어줘요. 술을 먹는데,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뭐,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국장님한테 제출해. 그래서 막 자기 딴에는 막 막 정성을 다해 가지고 막 연구를 막 해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갖다 내면 국장님이 뭐 이야 멋지다 그럴 줄로 알았는데 이게 뭐야 너? 이거를 내 눈앞에 집어 던지면서, 이거를 사업 계획서라고 지금 제출하고 있는 거야. 너 영, 안 되겠어. 열 받아, 안 받아. 당장 사표 내고 뭐요? 때려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는 몸이야. 마누라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마누라도 스트레스 받을 거고. 하, 죽겠어! 그때 덜컥 생각나는 게 술 생각이 납니다. 아시겠죠? 근데, 술 생각이 난다는 게, 그게 술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쁜 일,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친한 그 친구, 절친. 생각이 나는데 절친을 만나면 뭐예요? 술을 먹으니까 술 생각이 나는 거지. 사실은 누구 생각이 나는 거요? 네,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친구 생각이 술 생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아, 오늘 국장님한테 막, 오늘 저녁에 만나서 나하고 한잔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죽겠다. 그럼 친구가 이제 아 그래 오늘 저녁에는 안 되는데 아 이게 무슨 회의가 있어서 이야 아 나도 너 오래간만에 보고 만나서 술 한잔 하고 싶은데 이야 하여튼 있어봐 내가 오후 3시쯤 되면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모르니까 기다려. 아까 이제 이 친구는 3시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 3시에 전화가 딱 온 거야.
야, 됐어! 오늘 저녁에 만나. 회의는 내일 모레로 연기하기로 했대. 야! 고마워! 그때부터 스트레스 풀리는 거야. 내 친구가 이렇게, 뭐예요? 나를 생각해 주는 거. 스트레스는 사랑이 풀어요. 술이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는 3시 이후부터 이제 끝나고 그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할 생각하니까 콧노래가 나와. 스트레스님이 갔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 스트레스를 푼다라는 생각을 그냥 안 하고 자꾸 술, 골프, 뭐 여행 자꾸 이래 쌓는다고. 아시겠죠? 아무리 장가계가 여러분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가서 부부 싸움하고 나면 금강산이 식후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강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부부싸움하고 나면, 뉴 스타트가 아무리 좋아도 부부싸움하고 나면, 서로 미워하면, 사랑의 반대쪽에 서면, 즉, 잡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진선미 아무 소용이 없어. 참, 무서운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내가, 첫째, 스트레스를 상대방이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주고 싶어 하는구나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중히 사양하셔야 돼요. 거절하지 마시고 사양하셔야 돼요. 정중히. 그래서 예, 지금 내가 중요한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저녁 때 좀 다시 전화하면 안 되겠니? 해가지고 정중히 사양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자꾸 누구누구 얘기를 하려 그랬던 그러면 예, 나 솔직히 그 얘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아. 그래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정중히 부드럽게 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양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자꾸 과연 뭐라고 그랬을까? 듣고 싶은 그 유혹을 뿌리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이 정신을 어떻게 바짝 차려. 정신을 바짝 차린단 말은 철저히 무조건적인 사랑 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 생각이 탁 나도록 해서 순간적으로 그래, 그렇지, 맞아. 이해하자.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될 때 내가 정말 악을 성경에는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게? 선으로 이기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숙희는 나한테 지금 먹던 물 반병을 나한테 줘서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은. 상구는 그거를 어떻게 선으로 처리하면 결국 숙희가 내 가슴에 안기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모든 것이 사랑으로서 승리한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돼 있어. 선으로 이기라. 자, 멋진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뭐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적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적 하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뭐예요? 못한 것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내 마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만은 조용할 수 있는 평화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뭐예요? 없는 스트레스를 다 서로서로 줄라 그러면 사실 그래요, 여러분. 자, 내가 암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주위 친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문안 와가지고 병문안을 왔는데 뭐 해요? 아이고 나는 지금 가까스로 마음을 뭐요 좀 추스려 가지고. 근데 그런 게 다 정신 없는 짓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정신 좀 차리자 이거야. 아시겠죠? 아이고 네가 얼마나 살았다고. 아니 죽는 걸로 벌써 전제하고 왔어. 그래서 막 뭐 사랑하고 동정하는 척하지만은 네가 왜 빨리 이렇게 죽어야 되냐 이거야. 그래 이게 정신없이 우리가 살고 있다. 이제 진리를 몰라 진리를. 그래서 이 그래서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정중히 사양하는 겁니다. 정중히 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쉬자한가 할 때, 텔레비 켜고, 좋은 경치, 좋은 조용한 음악, 좋아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는 축구 시합을 재밌어요. 그런데 축구를 찾아봐도 잘 안 나와 요새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배구 시합이 나와. 그 배구 시합을 가나 보면 참 우리들 모두가 이 스트레스에 관한 한 배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 네. 그 배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우리한테 뭐예요? 우리 쪽으로 스트레스 먹어라 하고 줘요. 스트레스 뭐 그 배구 볼이 스트레스요. 왜 그거를 빨리 상대방한테 뭐예요? 넘겨줘야 그게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먹어라 이것들아. 그러면 이쪽에서는 뭐요? 악착같이 사양하는 거야. 그렇죠? 안 먹을래. 여러분, 그래서 막 온 몸을 뭐요? 던져서라도 그 스트레스, 그 배구 볼을
상대방에게 넘겨야 돼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 하신 분들은, 응? 국가대표급 배구 선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응.